건희야, 엿 먹어라! 엿 먹어라! 국민건의기관인 건의건의기의 게시판에 어떤 애국민주 시민이 너한테 300만원 엿 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건의기가 괜찮다고 했다. 건희야, 300만원짜리 엿 먹어라! 때문에 박수인 건희가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니야. 돈 연락 없지만 한 박스당 다섯 개씩 그리고 다섯 박스 얼마나 좋아. 오를 좋아하는 김건희에게 박스도 다섯 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다섯 개, 그래서 25개 또 오. 그리고 오를 무슨 날 며칠이야? 25일이야 그리고 175일째 김건희 무정기념국회연금소장이 진행되는 곳이야. 그리고 오늘 5시에 맞춰서 이걸 배달하기 위해서 내가 4시부터 내려갈 거야. 5가 자그마치 5개! 역시! 거울이 5개! 5만 5개야! 5방 좋아하잖아. 5방신, 5방떡 김건희에게 김건희를 살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후복하는 곳 저 관사로 가서 이 엿을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맨날 건희야 엿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엿도 안 주고 엿 먹으란다고 누가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엿을 줘가면서 엿 먹으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집회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관저에 갖다 준다는 우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엿 확인시켜달래요. 엿에 폭발을 들었다고 확인해서. 아, 열어서 확인시켜주세요. 여기. 야, 김이상구! 와서 먹어봐! 울릉도 호감도 아, 이거 생각나면 엄청나게. 쟁반 이제 막 호박 쟁반 덩어리였 이러고 써 있잖아. 이거야 이거 뭘 무슨 아니 경찰분들이 너무 아이님으로 그렇게 하지 마. 오, 그래서 이분이 경비과장이야? 아니잖아. 아니 경비과장이. 아, 지난번에 왔던 그 경비과장님이네. 어? 아, 경비과장님. 지난번 나한테 얘기했잖아. 이것은 갖다 주지 말든지 자기 신경 안 쓰겠다고. 풍선만 날리지 말라고. 그 풍선 안 날렸잖아. 예. 그 당신이 얘기했죠. 네. 당신이 갖다 줘도 괜찮다고. 네. 여기에 무슨 거기 위해가 되는 물건이 있어. 내가 위해를 가야만은 그런 거 어떤 과거 권력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격정적으로 뭐 윤석열 죽이겠다고 한 적도 없고 김건희를 패대기 친다고 한 적이 없어. 김건희에게 엿을 갖다 주겠다는 건데 내 목사로서 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가 그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무려 책을 20권이나 살 수 있는 돈을 들여서 김건희한테 엿을 갖다 주는 거야. 김건희한테 엿 먹으라고 했는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목회자 양심으로 내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인 일을 하는 거라고. 여기에 뭐가 무슨 위해가 있어. 차도 안 갖고 왔네. 아, 왜 옆도 여기서 뒤로 막고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어디로 가는 거야. 72시간 안에 신출 기벌한 방식으로 요 모양 요대로 그대로 요것이 관사 앞에 놓여질 겁니다. 이것을 밥든 말든 어쨌든 이것은 김건희에게 갖다 주고 나서 내가 그리고 나서 김건희에게 엿 먹으라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김건희에게 엿 먹으라고 떠들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 말씀드립니다.